안녕하세요. 무사고 중고차만 판매하는 수원의 우리들모터스 대표 조수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차크 중고차만 판매하는 우리들모터스 실장 함연아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요, 기아 K5 3세대 LPG 2.0 시그니처 모델입니다. 실장, 이 차 어떤 차량인가요? 대표님, 이 차의 정체가 뭐예요? 스포츠카? 스포츠카 같은 느낌이잖아요. 네, 맞아요. 이 차는 3세대 모델이에요. 네. K5입니다. 네. 그런데요, 네. 전장 길이가 50mm보다 상당히 길어졌어요. 디자인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네, 그 이 차는요, 가성비가 상당히 좋은 2.0 LPG라는 거. 기름값이 한 1,680, 네. 1,600원이 넘잖아요. 너무 비싸요. 네, LPG는 800원대입니다. 근데요, 트렌드 네. 중에서도 최고 사항입니다. 시그니처 모델. 근데 거기에 옵션을 더했습니다. 뭐가 들어갔을까요? 그러니까 궁금하시죠? 네. 네네. 이 차는요, 개인이고요, 새 차입니다. 네. 완전 무사고. LPG가 이제 렌트카가 많은데 네. 렌트카는 아니라는 얘기죠? 아니죠. 네. 네. 얼마나 좋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차 연식은 2021년 1월식입니다. 키로수는 9,600km였고요. 완전 무사고며 LPG 차량입니다. 이 차의 신차 금액은 3,360만원이고요. 오늘 판매 금액은 3,130만원입니다. 타이어하고 휠은 뭐 이게 새 차기 때문에 뭐 네. 설명드릴 필요가 없어요. 근데요, 네. 이거 보시면요, 휠 자체가 조각물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뭐 예술 작품처럼 네. 네, 굉장히 공을 들였다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기스 하나도 없고요. 네. 이 차는 정말 새 겁니다. 네, 235에 45에 18인치 타이어가 되어 있습니다. 네. 진짜 고급스러운 컬러예요. 검정색 같아요. 검정색도 아니고요. 네. 쥐색도 아니에요. 짙은 지색? 예, 짙은. 근데 되게 고급스러운 컬러라는 거죠. 네.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네, 흔히 볼 수 없는 컬러입니다. 요즘에 굉장히 뜨는 색깔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몰딩이 은색으로 들어가 있고, 네. 핸들도 이제 은색 크롬으로 되어 있는데, 네. 이 크롬이 끝까지. 전체적으로 라운딩을 네, 라운딩으로 했어요. 싹 되어 있어요. 그러면 네. 약간 스포츠카 느낌이 상당히 좋아요. 예, 일체감을 주기 때문에 더더욱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보다 50mm가 네. 상당히 길어졌다는 네, 거. 네, 50mm면 5cm니까 상당히 커진 거죠. 기본적으로 PPF 시공을 좀 해놓으셨네요. 네, 손잡이하고 선팅도 아주 깨끗하고요. 와, 실내 향기, 뭐 세차 냄새 그대로 그러니까요. 나네요. 네. 볼 것도 없어요, 이거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뒤에 타이어하고 휠도 너무 깨끗합니다. 이렇게 크롬이 라운딩 딱 좋네요. 예, 라운딩으로 고급스럽게 네. 되어 있어요. 시필러가 이렇게 이제 스포츠카처럼 해치백으로 나와 있다 보니까 더 네. 스포티하고요. 뒤에 테일램프 보십시오, 시장님. 1열. 쫙 붙어있고. 그 다음에 점점점점으로 상당히 눈에 확 띕니다. 확 띄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로써 약간 스포츠카 느낌이 훨씬 더 나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머플러는 이제 모형이고요. 네. 그 다음에 에어덕트. 와. 이것도 완전 스포츠카처럼, 그죠? 그러니까.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전에는요, 약간 심플하면서도 약간 세련된 느낌이었는데. 맞아요. 요번에는 K5는 공격적이면서도 스포츠카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중형 세단인데, 소나타처럼 완전 스포츠카가 돼버린 것 같아요. 트럭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와. 와우, 짐이 뭐 기아에서 주는 게 그대로 있네요. 그런데요, 대표님 네, 네. 원래 LPG는요 여기 항상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아닌 건가 봐요. 여기서 밑으로 들어갔죠. 밑으로 이렇게 아~ 가스통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큼직하게. 네, 큼지막하게. 그리고 약간 스킷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네. 공간 자체가 상당히 되게 넓습니다. 길어요. 예, 네, 길어요. 네. 그리고 네. 어떤 장애물들도 없고 상당히 넓습니다. 그 이런 데가 되게 감싸졌다. 그러니까 이거 해놓은 거다. 아, 그러네요. 그렇죠. 네, 원래는 이게 안 돼. 말라고. 아, 맞아요. 맞아요. 흠집 안 나게 딱 해놓으셨네요. 조수석 부분도 너무 깨끗해요, 시장님. 깨끗해요. 이 차는 볼 것도 없어요. 네, 맞습니다. 너무 깨끗하고요. 설명드릴 게 없잖아요. 문콕도 없고, 네. 장기수도 없고. 예, 네, 타이어 상태 너무 좋습니다. 전면 부분입니다. 네. 뭐 깨끗하기 때문에 뭐 설명드릴 게 없는데요. 장기수도 없어요. 네. 볼트임도 없고요. 네. 이 차는요, 키로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9,000km. 그냥 타다가 말았나봐. 맞아요. 그리고 앞에 보시면요. 네. 차에 비해 본넷 살짝 긴 것 같아요. 맞습니다. 스포티한 맛을 느끼기 위해서. 그리고요. 네. 그런데 보시면요. 되게 공격적인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작정을 한 느낌. 앞부분은 약간 머스탱 느낌도 나고. 네. AMG 라인처럼 그냥 싹 돌아가지고. 날카로운 디자인의 이 네. 번개 모양. 와우. 고급진 것 같아요. 예, 맞아요. 번개 모양. 이 볼보의 토르망치가 또 생각나요. 아, 토르망치. 네. 망치와 번개. 예. 저는 여기만 보니까 약간 네. 스팅어도 생각났어요. 아, 스팅어랑 비슷하네요. 그런 느낌도 나요. 맞습니다. 근데
기아 마크만 없으면 수입차 네. 같아요. 제가 애니 부분 열었습니다. 이 차는 네. 이제 LPG 차량이다 보니까 여기 네. LPI라고 써있네요. 와. 예, 네, 굉장히 조용하고요. 네. 진동 없고요. 네. 아주 깨끗합니다. 아, 이 차는요, 새 거예요. 볼 것도 없어요. 예, 9,000km입니다. 9,000km. 네. 진짜 연비 얘기 좀 해주십시오. 연비가요, 9.8km입니다. 2000cc고요. 146마력이고요. 19.1토크입니다. 9.8km면은 굉장히 좋아졌네요. 거의 10km죠. 네, 예전에는 거의 한 8km대 아니었나요, 지금? 그렇죠. 네. 거의 10km대니까 와 너무 제가, 좋은 거 아니야? 너무 좋죠. 제가 실내에 샀습니다. 일단은 네. 현대기아 차들의 정말 우수한 장점은 네. 저는 이 공간 활용인 것 같아요. 정말 공간이 넓어요. 정말 옵션이 완전 풀옵션입니다. 풀옵션이에요. 왜냐면 일단 운전석에 이지 억세스까지 들어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요즘에 많이 쓰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예, 차간거리 유지와 차선 이탈 방지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요. 전좌석이 예, 원터치 예, 오토 윈도우에 전좌석 오토 윈도우고 HUD 들어가 있고요. 다이얼식이 버튼식보다는 훨씬 편해요. 돌리는 형식. 예, 돌리는 식. 후진 딱 두시면 360도 어라운드 뷰. 모니터가 이렇게. 상당히 커요. 네, 모니터가 12.5인치. 이 클래스 보시면 와이드컵 네.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이렇게. 모니터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일체형 같다 이런 예, 느낌. 요즘 추세하는. 네, 맞아요. 요즘에 이제 추세가 그렇고요. 네. 카톤, 발렛 모드, 쫙 돼 있고요. 통풍 시트 양쪽 들어가 있고요. 핸들 열선, 드라이브 모드. 드라이브 모드 누르면 계기판은 바뀌는 걸 좀 보십시오. 이건 약간 푸조 같다, 푸조. 그죠? 네, 오토홀드 기능 되어 있고, 전자바퀴 브레이크, 주차 센서 들어가 있고요. 12V 단자 들어가 있고, USB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드가, 네. 피아노, 우리가 피아노 우드라고 하잖아요. 예, 하이글로시.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원목 느낌. 네. 요거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가 되어 있어요. 그게 앰비언트 라이트예요? 예, 앰비언트. 여기 보시면 이제 공유 시스템 아주 단촐합니다. 간단해요. 네. 여기 하이패스, 블랙박스 2채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예, 전체적으로 굉장히 깨끗해요, 시장님. 상당히 깨끗하고 이 차는 새 차예요. 새 차입니다. 예, 예, 맞아요. 우선 이 차 같은 경우 공간 자체가 상당히 넓어요. 넓어요. 4인 가족이도 너무 충분할 것 같고요. 맞습니다. 시트 자체도 우선 새 거라는 거. 맞아요. 선커튼 양쪽으로 다 돼 있어요. 원래 네. 고급차만 선커튼이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예. 그리고 도어에 있는 부분도 나뭇결, 리얼 루드가 전체적으로 감싸졌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 열선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덧배를 해놨다는 거. 기스나지 말라고. 네. 그런데 되게 깨끗하다는 거. 이 차는요, 볼 것도 없어요. 새 차예요. 앞에 선풍구 다인 있고, 엎은 스위치도 있고요. 이것도 하나의 옵션이잖아요. 옵션입니다. 코일 매트도 두툼하게 깔려있고요. 네. 근데 LPG 자체가 옵션을 많은 걸, 있는 걸 찾기가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야, 기본형이나 네. 렌트카형이나 택시형을 많이 뽑으시죠. 그런데 LPG인데도 불구하고 옵션이 충분하게, 풍부하게 많이 들어갔다는 거. 단지 썬루프만 없다는 거 하나 있잖아요. 맞아요. 솔직히 뭐 썬루프 없어도 되지 뭐 세단은. 반도체 문제 때문에 차가 안 나와. 차가 안 나와. 맞아 맞아. 솔직히요 손님들이요 돈이 없어서 중고차 사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맞습니다. 저 같은 성격은요 빨리 와서 빨리 가져가야 돼. 맞아요. 차 만들면 바로 네. 나와 바로 가져와야 돼. 근데 이거는 한 달 두 달 뭐 몇 개월이 걸려야 되니까. 못 사 못 사. 네. 6개월 걸려 6개월. 이 색깔을 원하신다면은 이거 사시는 분들은 괜찮죠. 아니 컬러가 기존에 있는 G색이 아니에요. 맞아요. 개선이 돼서 되게 고급스러운 컬러. 그리고 저 굉장히 네. 짙어. 저희가 저와 함께 K5 3세대 모델 LPG 시그니처 모델을 보셨는데요. 실장님 네. 이 차의 장점 좀 정리해 주십시오. 이 차의 큰 장점은요 새 차예요. 새 차. 가성비 갑입니다. LPG란 얘기죠? 예, 2.0이고요. LPG라서 우선 부담이 없어요. 또한 트림 중에서도 최고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옵션에 옵션을 더했습니다. 그러니까 옵션에 옵션을 더해서 상당히 풍부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LPG가 보통 이제 8km대 연비가 나왔는데 네. 이거는 거의 10km대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개선이 된 거죠. 예, 연비 개선도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풀체인진 모델인데 나 K5가 이렇게 세련되고 공격적이고 스포츠카한 느낌 처음 봤어요. 맞습니다. 이 차량의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께서 전화주시면은요 할부는 은행 금리로 맞춰드리고요. 더 저렴한 것도 알아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